자, 윤석천 경제평론가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자,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윤석천입니다. 네. 자, 이 경제가 굉장히 위험한 것 같은데요.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잡음이 좀 나네요. 네. 네, 잠깐만요. 전화가 항상 이렇지. 예, 예. 예, 예. 네, 괜찮습니다. 네, 네. 이 부동산 위기 문제 또 중국발 경제 위기 이것이 한국 경제에 악 영향을 미칠 거라고 그것도 IMF에서 얘기했습니다. 이제 중대한 네네. 경고 같은데요. 네. 네. 사실 뭐 중국 경제가 흔들거리면은 한국 네. 경제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네. 왜 그러면 중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의 여전한 뭐 최대 교육국이고요. 그렇죠. 우리나라 수출의 약 5분의 1을 갖다가 우리는 중국 쪽으로 수출을 합니다. 네. 홍콩이라든지 이런 데를 포함하면 더 규모가 늘어나는 거고요. 예. 근데 올 1월에서 7월까지 대중국 수출이 네.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마이너스 26% 정도 감소했어요. 네. 뭐 이 같은 흐름이 지속된다 그러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갖다가 한 1.2%포인트 하락시키는 압력으로 작용하는 거니까. 네. 사실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한 2% 정도 되거든요. 잠재 성장률이 2%인데. 2%. 예, 예. 네. 그런데 1.2% 예상된다.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하락시키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 영향으로 한국 경제는 올 1분기에는 0.3%. 네. 뭐 2분기에는 0.6% 성장했으니까. 이게 일본보다도 훨씬 성장이 낮은 거거든요. 네. 일본은 1분기에 0.9%, 2분기에 1.5% 성장했으니까 예. 우리나라보다 두세 배 이상을 성장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만큼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고요. 네. 문제는 사실 이게 그 중국의 어떤 경쟁 성장 둔화가 계속해서 지속될 경우에는 네. 내년 한국 경제 성장도 담보할 수는 없겠죠. 마이너스 성장 가는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성장까지는 아닐 거고요. 네. 왜 그러냐면 이제 올해 성장률이 굉장히 낮았잖아요. 네. 낮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성장률이라는 건 전년 대비로 비교를 하는 거니까 아, 그걸 갖다 기저효과라고 하는 거거든요. 올해 성장률이 변변치 않으면 맞습니다. 내년 성장률이 조금만 높아져도 성장률도 올라갈 수가 있겠죠. 아, 그런데 내년에도 네. 사실은 네. 중국 경제가 이렇게 계속 악화되고 둔화가 된다라고 하면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한 2% 정도 수준인데 네. 그거에 훨씬 못 미치는 성장을 이룰 거라는 어떤 전망들이 우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부동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다뤄지던데 그건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역시 이제 부동산이 흔들거리면은 사실은 네. 중국 경제의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게 부동산 경제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부동산이 악화되면은 일단 부의 효과가 사라지니까 네. 개인들이 가난해진다는 소리고 소비 자체가 둔화가 되겠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나라 소비재료들이라든지 뭐 화장품이라든지 기타 등등을 비롯해서 그런 것들이 뭐 중국에서 맥을 못 쓰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사실은 이제 미중 간의 어떤 갈등이 격화가 되면서 네. 미국은 중국을 갖다 공급망에서 배제하려고 하잖아요. 글쎄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의 수출 여건도 계속해서 지금보다 악화될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뭐 합리적인 전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예, 예. 자,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하다가 안 됐었는데 가계부채, 기업부채, 정부, 국가부채 이 3대 부채가 상당히 한계 상황까지 왔다.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제 심각한 거 일단은 두 가지를 말씀드릴 것 같을 수가 있는데요. 네. 일단 우리나라 민간부채, 가계부채라든지 기업부채 같은 경우에는 네. GDP 대비 그 규모 자체가 세계 거의 1등 수준이에요. 그 일단 가계부채 같은 경우에는 GDP 대비 105% 정도 되고요. 네. 그 세계 금융협회 그대가 발간한 그 세계 부채 보고서에 따르면은 네. 22년 2분기 기준으로 세계 주요 37개국에서 1등입니다. 미국이라든지 중국이 우리나라 뭐 가계부채가 많은 것 같지만 미국은 네. GDP의 80%고요. 중국은 60% 수준밖에 안 돼요. 네. 우리나라가 105%니까 그만큼 가계 소비 여력이 없겠죠. 자, 평론에 105%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 가계 부채 GDP, 우리나라 GDP 경제 규모의 105%. 보통 이렇게 비교를 하죠. 그러니까 각국의 어떤 그 가계 부채를 비교를 할 때는 네. 그러니까 가계 부채 총액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예. 그게 GDP 대비 그 나라 GDP 대비 과연 몇 퍼센트냐를 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GDP를 넘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GDP를 넘는다는 겁니다. 국가 경제를 넘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뭐 가계가 소비할 여력은 점점 없어지겠죠. 네. 근데 기업 부채는 사실 더 심각해요. 그렇습니까?
예, GDP 대비 120% 정도 되니까. 이야. 생각을 해보죠. 기업들이 이렇게 빚이 많은데 기업들이 예. 투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GDP 성장이라는 거는 민간 소비, 그다음에 기업의 투자, 네. 순수출. 어. 뭐 이걸 갖다 합한 게 거의 GDP의 개념이에요. 네. 거기에 이제 정부 지출 마지막으로 하나가 들어가죠. 네. 근데 지금 민간 소비가 어렵죠. 네. 기업들 투자를 안 하죠. 네. 중국의 경기 둔화로 순수출 마이너스죠. 네. 계속해서 아까다가 뭐 6, 7, 8월 정도엔 간신히 플러스로 돌아선 것들이 있는데. 네. 어쨌든 이것들 우리나라 GDP를 갖다가 떨어뜨리는 이유가 되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일부에서는 국가부채 문제를 자꾸 얘기해요. 네. 국가부채라는 건 뭐냐면은 이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같이 연금 충당 부채까지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미래에 국가가 부담해야 될 빚까지 포함하라고 있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거는 부적절하죠. 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렇게 가장 쉽게 이해하면 이겁니다. 자녀를 낳아 기르면서 들어갈 비용을 양육비라고 하지, 이걸 빚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정부 부채가, 그러니까 국가 부채가 아니라 정부 부채를 갖다 따져야 되는데. 네. 정부가 국공채를 발행해서 빌린 돈, 그러면 지자체가 빌린 돈, 네. 이거는 반드시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국가 비교했을 때는 정부 부채를 비교를 하는 거고요. 네. 우리나라 정부 부채는 세계에서 최고로 양호해요. 아, 그래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럼 민간은 가난하고, 네. 국가는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꾸 이제 국가 부채를 얘기하는 쪽, 국가 부채가 뭐 얼마다라고 얘기하는 쪽에서는, 정부 부채를 얘기하는 국가 부채를 얘기를 하는 쪽에서는 이대로 늘어나면은 뭐 국가 뭐 재정이 거덜나고 뭐 이런 걸 갖다 자꾸 얘기를 해서 네. 정부가 뭐 긴축 재정을 한다거나 이런 걸 갖다가 네. 합리화시키기 위한 수단을 이걸 자꾸 쓰는 거라고요. 아... 아까도 말씀드렸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네. GDP를 높이려고 하면은 지금 민간 소비도 얼어붙어 있고. 네. 기업 투자도 얼어붙어 있고 순수출도 뭐 흐지부지하고 약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게 뭐예요? 정부 지출이에요. 정부 지출. 그렇죠. 국간을 풀어야 되는 거죠, 한마디로. 네, 국간을 풀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추경을 갖다 편성하든지 뭐 하든지 해서 네.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이 정부는 자꾸 긴축 재정만을 예정하잖아요. 건전 재정을 얘기를 하고. 아니 그 윤석열 대통령과 그 사람이 말이죠. 뭐 네. 문재인 정부 때 국가 부채가 악성이 돼갖고 말이에요. 그 빚 갚는데 허덕인다 그러는데 이거 거짓말이냐 완전히. 어? 네, 정부 부채는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 같은 일본은 이미 뭐 거의 뭐 GDP에 거의 뭐 세계 1위 수준이고요. 네. OECD 평균 자체가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GDP 대비 100%를 넘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 49% 뭐 이 정도 수준 아닙니까? 50%도 안 넘은 거죠. 50%도 안 넘는 거죠.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국은 아니니까 네. 국채를 갖다가 막 발행을 해서 돈을 흥청망청 쓸 수는 없지만 그렇죠. 예. 아직도 그래도 여유는 있는 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우리나라 민간은 가난하고 빚을 많이 진 상태고 예. 정부는 아직도 건전하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왜 그 정부 돈을 안, 국간을 안 푸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이제 그 양반들의 어떻게 보게 되면은 제가 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DNA라고. 오로지 뭐 건전 재정, 긴축 재정만을 그 어떻게 보게 되면 입으로 부서지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현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념이군요. 자기들이 얘기하는 네. 이념이에요. 그게. 어? 그게 정부가 돈을 아꼈으면은요. 네. 민간의 부채는 늘게 돼 있어요. 아이고. 여러분들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정부가 돈을 풀어요. 재정을 풀면은 네. 민간에는 이득이 되겠죠. 그렇죠. 민간은 흑자가 되는 겁니다. 그 정부가 돈을 풀면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겠어요? 네. 기업하고 그 가게로 흘러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경기가 어려울 때는 예. 재정을 막 풀어라는 얘기가 아니라 경기가 어려울 때는 마중물을 정부가 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정부 부채가 정부의 어떤 부채 수준이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다시 말해서 재정 건전성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된 상태에서 네. 정부가 어느 정도 돈을 풀어서 경기를 네.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안 하고서 자꾸 국가 부채 얘기만 한단 말입니다. 국가 부채는 미래의 빚이에요. 빚일 수도 있고 아닐 수 있어요. 뭐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뭐 이런 것까지 앞으로 연금 충당 비용들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부채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네. 그러니까 가령 가계로 예를 들면 아까도 얘기를 말씀을 드렸지만 네. 앞으로 얘가 대학 졸업하지 얼마가 들어가. 그러니까 우리는 빚이 이렇게 많은 거야. 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돈을 아꼈어.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그거랑 똑같은 얘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네. 예, 예. 아들, 아이들 대학도 보내야 되고 말이죠. 중고등학교도 보내야 되는 건데. 네, 예, 예, 예. 그걸 안 보내고. 예. 응? 네, 네. 아니, 이제 그런 빚까지, 그걸 갖다 빚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가게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부 부채를 따질 때는 이걸 따져야 됩니다. 정부가 실제로 빌린 돈. 국공채라든가. 국공채를 발행하거나 지방채를 발행해서 빌린 돈만 반드시 네. 갚아야 될 돈을 갖다가 정부 부채로 비교를 하고 있는 거고요. 굉장히 양호하다는 말씀 아니에요? 네, 그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통계 방식을 택하고 있는 거. 예. 그 국민들한테 돈 뿌리기 싫은 거구만, 한마디로 얘기하고. 네, 그렇죠. 뭐 자꾸 우리나라 뭐 국간이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갖다가 자꾸 퍼뜨리는 이유는. 네. 그렇게 국간이 위험하면은 감세 정책을 쓰지는 말았어야죠. 그렇지. 종부세 줄여주고 네. 양도세 줄여주고 네. 대기업들 법인세 깎아주면서 네. 정부 계정을 갖다가 정부의 어떤 재정을 갖다가 걱정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소리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종부세하고 네. 그 부자 감세 얘기하셨는데 네네. 올해 국세 수입이 부족한 게 60조가 넘을 예상입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올해 상반기에 40조 덜 놓쳤으니까요. 40조. 하반기가 네. 뭐 이게 뭐 7, 80조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냥 산수적으로 뭐 생각하면? 단순 산수적으로 생각하면 7, 80조가 되는데, 네. 일단 뭐 그 추계로는 정부 쪽에서도 그렇고, 네. 이게 한 60조 정도 될 거라고 뭐 얘기를 합니다. 네. 뭐 이유는 뻔하죠. 우리나라 예. 그 경기 둔화로 법인세 예. 등이 들이워치고 있는 거고요. 예. 뭐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다 깎아줬잖아요. 예. 그다음에 뭐 그다음에 특히 뭐 그 주식시장의 그 양도세라든지 이런 것도 예. 원래 부과기였었는데 그것도 연기했죠. 예. 그래서 그런 세수가 역시 큰 폭으로 감소한 거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사실은 정부 쪽에서 지금 그 세금 개정안을 내놨잖아요. 네네. 세법 개정안을 내놨는데 예. 이 개정안에 한 두 가지 정도 문제가 있는 그 개정안이 들어가 있어요. 예.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혼인을 하면은 부모가 각각 자녀한테 과거에는 5천만 원까지는 그 증여세를 내갔다가 내지 않게 했었는데 예. 예. 이걸 1억 5천만 원까지 높였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두 명이면 4억 원까지 이걸 갖다 그러니까 증여받을 수 있는 거예요. 증여세 내지 않고. 돈 있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줘라. 예. 네, 네. 그다음에 가업승계 증여세 이것도 대폭 이제 감세를 하겠다는 거예요. 네. 만약 뭐 그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식들한테 예예예. 예, 예. 이거 이제 그 기업을 물려주거나 할 때 예. 과거에 비해서는 세금을 훨씬 덜 걷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이걸 갖다 자꾸 또 부자 감세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 예.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내년에 만약에 세법 개정이 통과가 돼가지고 통과가 예. 된다라고 하게 되면 정부 쪽에서는 뭐 어떤 사람들은 한 5천억 원 정도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 예. 또 일부에서 한 3조 원까지 추산하기도 해요. 이걸 갖다가. 네, 네, 네. 그렇다면 올해보다 세원 자체가 덜, 더 줄어든다는 얘기겠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이율배반적인 게 뭐냐면은 정부에서는 지금 세원을 발급 어떻게 보게 되면은 자꾸 발굴해야 하는 단계거든요. 네네. 우리가 돈 쓸 때가 많잖아요, 정부가. 그렇죠. 복지 비출도 늘려야 되고 이런 건데 예. 세원을 갖다가 자꾸 줄여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 건전 재정을 얘기할 수가 있느냐는 얘기죠. 네. 예. 하여튼 답답합니다. 예, 예. 상식적인 거고 정부에 부처가 있고 말이죠 기재부가 있고 국무총리실이 있으면 이거 조금만 좀 신경 쓰면 바꿀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 도대체. 그러니까 이분들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예. 부자들을 도와줘서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되면은 네. 낙수 효과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명박 때 봤던. 아이고 그거 안 그 증명이 됐잖아요. 아니라는 게. 아니라는 게 증명이 충분히 된 건데. 그 사기꾼들이었거든 그 얘기가 네. 완전히. 아직도 그걸 갖다 고집을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네. 그건 명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뭐 낙수 효과라고 하는 거는. 네. 실제로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을 대변하는 어떤 그 정부기 때문에. 예예.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신들은 더 부자가 되겠다. 대신 국민들은 일단 고생을 해라. 뭐 이런 스탠스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하여튼 정치도 엉망, 외교도 엉망, 예. 뭐 안보도 엉망, 다 엉망, 거기다 경제까지 먹고 사는 것까지 엉망.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추석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물가 부담이 여전하죠. 이 추석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마 이제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그렇습니다. 뭐 6월 달에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2.7%로 내려왔고요. 네. 7월 달에 2.3%까지 떨어졌는데 사실 8월 달에 3.4%로 올랐어요. 네네네. 근데 여기에 이제 지금 현재 과일값 등 농산물 가격 오름세가 심상치가 않죠. 네네. 과일값은 뭐 봄철에 그 꽃이 필 때, 가스 꽃이 필 때 한파가 불어나지면서 문제가 됐고, 여름철에는 뭐 폭우, 폭염, 태풍 피해 등이 있었으니까. 네네. 상황은 현재 1년 전에 비해서 한 60% 정도 오른 상황이고요. 이게 도매 가격 기준입니다. 네네. 캠벨 포드는 100%. 아이고. 그러니까 배 도매 가격은 한 27% 정도 올랐는데요. 네네. 이런 급등 현상은 추석에 가까워져서 더욱 심해지겠죠. 예. 그래서 일부에서는 올 추석 상하 가격이 지난해보다 한 최대 160%. 어이구. 배는 한 70% 정도 상승할 거라고 전망을 해요. 근데 이제 먹거리뿐만이 아니라 네. 사실은 공공요금도 올랐잖아요. 버스, 지하철, 택시요금 등 올랐거나 오를 예정이고요. 전기값 폭탄. 예, 예, 전기요금은 벌써 올랐고요. 네. 그 다음에 개인 서비스 가격 오르면서 계속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외식 물가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가공식품 가격도 8월에 6.3%가 올랐는데. 가공식품까지요? 예, 예. 근데 이제 최근 문제가 뭐냐면 설탕 가격이 막 오르고 있어요. 국제 설탕 가격이. 네. 우유 가격, 그러니까 원유죠. 원유 가격은 인상 요인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 그 먹지 않는다고. 정부가 압박을 해서 휘늘 가격을 최소적으로 올렸죠. 네. 근데 이제 설탕 가격마저 오르면 이걸 갖다가 견딜 수 있겠느냐 이런 게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국제유가가 다시 오르고 있는 거예요. 국제유가? 예, 7월 중순부터 국제유가가 다시 오르게 되면서. 기름값도 계속 오르겠군요. 그럼. 예, 한 67달러 선도 했거든요. 6월 중순 정도에. 네네. 근데 지금 한 87달러 선도까지 올랐으니까, WTI 기준으로. 네. 그렇게 오른다라고 하면 뭐 10월 이후에는 물가가 안정될 거라고 정부에서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호재보다는 악재가 더 많은 상황에서 올해 물가를 갖다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평론가님 마지막으로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서민들은? 국민들은?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가계부채가 늘어나면서 은행의 이자라든지 뭐 이런 거 계속 내고 있는 거고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니까요. 네.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안 쓰고 버티는 수밖에 없습니까? 예, 사실은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거고요. 자신들의 어떤 권리를 갖다 주장하는 목소리들 갖다가 입으로 내는 것들도 필요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예. 거리에 나가서 내야죠, 그죠? 예. 평론가님도 가끔 좀 나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네네. 자, 윤석진 평론가님을 정확한 진단, 분석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네.